반갑습니다. 자인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형 파이프, 차보다 훨씬 큰 대형 파이프 19개를 제가 산 꼭대기까지, 예, 진정한 오프라인이죠. 산 꼭대기까지 운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는 저희 친구가 사용을 하다가 쓸모가 없어서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쓰려고 합니다. 산에 살다 보면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산막에서는요, 울타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오미자 올라가는,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호박이나 외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꼭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산막이 산 2번지입니다. 꼭대기입니다. 완전히 꼭대기. 꼭대기인데, 제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뭐 이렇게 길을 닦은 것도 아니고, 삽과 갱이로만 오직 제가 닦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아주 큰 바위는 제가 뭐, 돌산에 가서 돌 깨는 법을 배워가지고 다시 깨고,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장난이 아니게, 험한 산입니다. 길이. 진정한 오프라인인데, 그곳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파이프가 차보다 크죠? 차보다 깁니다. 이만큼이 남죠. 길이로만 봐도.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떠 있는데 땅에서 이게 원래 그냥 실으면 땅에 끌립니다. 지금 옆으로 지금 대각선으로 눕혀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짐 실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었던 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단 이 파이프를 이렇게 차에서 올리면 이렇게 땅에 거의 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땅에 대이면 이것을, 뒤쪽으로 딱 밀고 앞 범퍼에 묶기 위해서 뒤쪽으로 딱 밀고 뒤쪽은 공간이 이렇게 있죠. 앞에는 범퍼에 묶을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빼고 이것을 눕혔습니다. 45도 각도로. 그래도 땅에 사실은 끌리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묶어야 되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에 1차적으로 범퍼에 묶습니다. 뒤쪽으로 하고 45도 각도 눕히고, 그리고 여기에 묶고요. 캐리어 쪽에 뒤에 두 개, 여기에 묶고, 그리고, 이 파이프를 댑니다. 파이프도, 여기에 묶고, 여기에 묶죠. 그렇게 묶고, 그 다음에, 요 파이프는 묶은 걸 보여주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쩌냐면 요 밑에를 꽉 묶어 가지고 꼭 묶어서 이 파이프를 여기하고 여기에 묶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일자로 된 파이프가 지금 여기 힘을 받겠죠. 이게 19개의 파이프니까 대형 파이프니까 이게 힘이 받아서 휘어집니다. 이게 일자도 지금 여러 개가 지금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이 일자에서 이만큼 거리가 휘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도 최대한 당겨서 이것을 휘더라도 최대한 당겨서 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일자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는 많이 들리겠죠. 예. 대각선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 여기 땅에 대해 가지고 닿아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묶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 그 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가지런히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도 지금 막 차가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차각망으로 저는 했는데 천이나 비닐, 차각망 등 보호대로 튼튼히 동여매야 되겠습니다. 튼튼히 매야만 범퍼가 지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갤러퍼, 구형 갤러퍼라서 여기에 멜 곳이 있는데, 없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가지고 다리를 살짝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형식의 차로 가려면. 예. 그리고 일자 파이프가 강하면, 아까 때 말했죠. 지금 이게 이 일자가 이렇게 막 휘어져 버렸죠. 예, 이렇게. 뒤에서부터 휘어졌습니다. 왜? 이 파이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걸어 올린 거죠. 45도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산까지는 완전히 오프라인입니다. 예, 바위산을 넘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아래 끝을 가지려니, 예, 이거는 좀 맞춰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털털거려서 여기서도 좀 고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비를 한번더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뚜껑 비닐 같은 것으로 아래를 감싸면, 여기에 비닐이 있다면 뚜껑 걸로 감싸도 괜찮겠더라고요. 감싸서 가면 이것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더 밑에 닿아도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너무 가지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바위 넘어가다가 범퍼가 박살이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